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북한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도 올 들어 세 번째나 거론했습니다. 강신영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만남으로 관심을 끈 미국과 인도 정상회담. 이 자리에서도 어김없이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됐습니다. 양국 정상들은 북핵과 미사일 개발이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is causing tremendous problems and it's something that has to be dealt with and probably dealt with rapidly.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까지 겹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제재에 동참해준 인도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과 이번 달 발표한 두 차례의 대북 독자 제재를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남북한과 동시 수교국이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두 손 악수를 하고 포옹하는 등 양국 관계에 새로운 밀월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중국과 불편한 관계인 인도 정상에 대한 이례적인 환대에는 북한 압박에 실패한 시진핑 주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신영입니다.